어디가 어딘가요? 모서리가 창을 딱 꺾어 놨어요. 네, 가요. 이야. 이것도 굉장히 시원하네요. 그 그림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예요? 우와. 아니, 지금 여기 무슨 위치지? 이 집의 꼭대기는 여기가 하이라이트네. 욕실이네요. 우와. 미생물만 빠지면 네. 따뜻한 느낌인데. 편하고 큰 화장실을 네. 갖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네. 네. 근데 워낙에 구입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좀 사치를 부려보자 해서 음흠. 저희가 구조적으로 옆 건물하고 뛰면서 이 옥상을 전부 다 쓸 수 없었어요. 용적률 때문에 예, 예. 딱 요만큼만 공간이 남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욕조를 넣자 그리고 기왕 넣는 거 예. 한번 좀 예쁘게 넣어보자 해서 예. 욕실을 만들고 두 가지 컨셉이었어요. 멀리 보이게 창을 하나 뚫고 예. 이쪽은 네, 창문이 예? 모두 세 개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예. 오는 때도 따뜻하게 밖을 보면서 목욕을 할 수 있게 하자. 예. 근데 욕조가 안 들어가서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옥탑에 들인 작은 욕조 하나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욕조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욕조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욕조인데 못 올라가요. 집안 계단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결국 크레인까지 합세한 욕조 옮기기 프로젝트. 오케이. 조금 기다려요. 네. 오케이. 아, 일단은 한번 살짝 대봐. 자, 초소형 주택인 만큼 작은 욕조를 들이는 것도 큰일이네요. 여기 앉아서 한 1시간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게 여기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하자. 텔레비전이 있어요? 아, 이게? 아, 현관에서 누구 왔을 때 문제 열리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볼 수 있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손님 확인까지 가능한 옥탑 욕실. 볼수록 놀라운 공간이네요. 아, 근데 아까 올라올 때 이 집의 하이라이트이자 시그니처 공간이 지하라 그러셨거든요. 네. 저희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 같은데. 두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네, 일하는 공간을 네. 이제 밑에 넣어놨습니다. 여기보다 더 놀라운 공간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자, 그럼 가볼게요.